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 2.7K를 눌러서 동영상, 사진, 퀵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퀵샷의 경우 화면상의 물체를 터치하거나 박스 드래그를 해서 피사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가 상승하면서 지면의 넓은 면적을 비춰주므로 아름다운 피사체가 지면에 있을 때, 넓게 분포되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이번에 실행해 볼 보드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경쾌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조종기에 붙어 있는 단추가 아니고 앱상에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약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체가 보이는 상황 가운데 기체 방향으로 안테나를 잘 조정해 주시면 노컷 현상이 줄어듭니다. 비행 성능 평가입니다. 기체의 운동성은 약간 있으나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날아간다는 표현이 있죠? 밀리는 느낌은 없지만 가벼움 때문에 있는 현상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도 상승 및 하강 시 약간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풍향 경고는 약간 있는데 이 정도 가벼운 기체로 이러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리터놈에 센서가 없으므로 리터놈 시 고도나 방향 설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기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전송 거리가 2km인데 개활지 예외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빅 미니는 시계 비행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OQ 싱크 방식이 아니라 2.4GHz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성능, 비행 시간은 만족스러울 정도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25%까지 내려올 동안 20분 이상 비행을 해야 했고요. 기체가 작지만 이 정도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매빅2 이후에 가장 장거리 비행할 수 있는 기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거리 비행 능력 평가입니다. 이건 매빅 에어 때도 테스트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매빅2 프로 때도 테스트했던 장소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조그만 탑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기지국입니다. 이곳을 갈 수 있냐 없냐로 기체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 전파가 많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측에 있는 고각교는 KTX 선로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되고 있어서 매빅2 이외에는 지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매빅에어도 기지국까지 비행만 가능했고요. 기지국에서는 전파 특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체가 출렁였습니다. 대략 440m가 지났을 때 경고신호가 떴습니다. 호수 끝자락을 지날 때 빠르게 비행하기 위해 풀스로틀을 당겼더니 전력 부족 현상이 떴습니다. 드디어 희노약함 경고가 떴습니다. 이 송신탑을 또한 이 KTX 철로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행은 가능한데요. 계속해서 영상이 꺼지고 정지됩니다. 불안한 거죠. 기체를 좀 더 상승하면 좀 더 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적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이만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또 뜨죠. 네, 비행 성능은 장거리 비행 성능은 매빅 에어와 동일합니다. 이제 매빅 미니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법문제인데요. 향후 강화될 드론법에 최적화로 손쉽게 날릴 수 있는 드론으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볍고 작은 기체와 세트입니다.
드론을 많이 날리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귀찮아서인데요. 똑딱이 카메라처럼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드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앱인데, 기존의 디지고나 디지고 4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인터페이스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오스모 시리즈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엽고 이쁘게 나왔고 간단하게 날리기에 부담이 없으며 가격적으로도 혁신을 이룬 제품이겠죠. 물론 다른 업체들은 난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간혹 센서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센서가 많은 매빅2 프로도 특정 모드에서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퀵샷을 쓰거나 웨이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매빅 미니는 전방 센서가 없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센서 없이 즐기라고 나온 기체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많은 분들이 매빅 미니를 평가절하 하시는데요. DJI가 판매를 위해 카테고리를 나눈 데는 도사입니다. 절대 상위 기능을 넣어주진 않습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소나타를 샀는데 그랜저 옵션을 넣어주지 않는 것이죠. 최근에는 파격적인 현기차의 행보도 있었지만 DJI는 중국 기업으로 절대 그런 짓을 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평가절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 같습니다. 경차를 사는데 상위 옵션이 없다고 하시는 것과 같을 수 있겠죠. 경차는 경제적이고 간단하게 운행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타는 것인데 말이죠. 매빅 미니는 적절한 옵션으로 생활 속에서 센서를 가진 드론으로 촬영하는 무한한 기능을 제공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센서 드론을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렴하게 DJI의 고성능 드론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행가서 자유롭게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물론 해외여행도 부담없이 여행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도 가능하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 기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간단하게 똑딱이 카메라처럼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로 비교하자면 매빅2 프로는 DSLR 카메라, 매빅 에어는 미러리스 카메라, 매빅 미니는 똑딱이 카메라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종 모양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DJI 매빅 미니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